수업 1더 깨끗한 대중교통 더 깨끗한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나요? 에나? 물론이죠. 전 깨끗한 대중교통은 우리 도시의 오염을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전기 버스와 기차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차량에 비해 배기 가스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존, 전기버스와 기차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허브에 더 나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면 오염을 최소화하고 청결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존, 적절한 폐기물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구역은 승객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이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제안이네요. 전 자전거 타기를 교통수단으로 장려하면 신체 활동이 촉진되고 화석연료 구동 차량에 대한 이존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대중교통 인프라에 통합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전 대중교통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네트워크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 모든 사람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존잘 연결되어 있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여행수단을 선택하도록 장려하여 개인 차량에 대한 이존도를 줄입니다. 스마트 티켓팅 시스템 및 실시간 대중교통 업데이트와 같은 최신 기술에 투자하면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존 대중 교통을 좀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면 더 많은 통근자를 끌어들이고 승객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 교통 차량에 엄격한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면 친환경 관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시행하면 운송 사업자가 청정 기술을 채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중을 교육하면 사고방식을 바꾸고 대중교통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 대중교통의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통근할 때 지속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관점을 공유해서 기뻐요. 애나, 깨끗한 대중교통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론이죠. 전 모두를 위한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발과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대중교통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나갑시다. 우리는 함께 도시와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슨 2. E. 버스 스케줄 및 운행 시간. 버스는 얼마나 자주 오나요? 운행 빈도가 궁금해요. 알아요. 안나? 보통 15분마다 와요. 조니는 대부분의 버스 노선의 정글 시간표입니다. 편리하죠. 다음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여행을 계획할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이죠. 전 버스 간 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특정 시간이 있는 경우 버스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건 헌망한 습관이야. 존, 버스 시간표를 알아두면 여행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통상황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해요. 존. 여행 계획에 시간을 할애하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스트레스를 피하고 통근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일은 아침과 같이 버스의 운행 빈도가 낮은 특정 시간이 있나요? 네, 존일반적으로 늦은 저녁이나 일은 아침과 같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는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식에서 30분 간격으로 올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운행 빈도가 다를 수 있는 시간대에는 버스 스케줄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전 버스 스케줄 변경 사항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그에 따라 여정을 계획하고 잠재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면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전기술 덕분에 실시간 버스 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 여행을 더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버스 추적 앱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얻고 여행 옵션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명한 결정이야. 존버스 추적 앱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의 예상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표시판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승객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동의해요. 전 디지털 디스플레이 보드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승객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대중 교통 시스템이 기술을 활용하여 통근자들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이죠. 전 대중 교통 시스템의 기술 발전은 효율성 편의성 및 고객 만족도 항상에 기여합니다.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므로 대중교통은 일상적인 통근에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습니다. 물론이죠. 존신뢰할 수 있고 빈번한 버스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택으로 만듭니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나, 버스 시간표와 변경 사항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어서 기뻐요. 존 버스 시간표를 숙지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면 대중교통을 더 원활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마워요, 에나. 여러분의 통찰력은 소중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버스 여행을 더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업 3 기차로 앙복 여행 계획하기. 기차,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너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에나? 좋은 것 같네요. 전, 보통 일요일 저녁은 여행하기에 편리한 시간이에요. 알차 시간표를 확인해 최적의 옵션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온라인으로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일요일 저녁 출발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존. 시간을 내서 저희 일정에 맞고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알차를 찾아보세요. 귀국 여행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차는 오후 6시, 오후 7시 30분, 오후 9시경에 출발합니다. 어떤 열차를 더 좋아하시나요? 오후 7시 30분 출발이 이상적일 것 같아요. 존 이렇게 하면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차역까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동의해요. 안나 오후 7시 30분 열차를 타면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고 돌아가는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기차역으로 항하기 전에 여유롭게 저녁을 먹거나 좀더 탐험하고 싶을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출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목적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물론이죠. 전 여행 마지막 날에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후 7시 30분 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열차 요금이나 할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존 할인이나 특별 요금을 확인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열차 요금이 할인된 것 같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왕복 여행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존 미리 예약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 좌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성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의해요. 안나막판에 예약이 번거롭거나 좌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미리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차 및 출발 시간을 확정했으만 서두르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차역에 조금 일찍 도착하도록 합시다. 물론이죠. 안나 일찍 도착하면 플랫폼을 찾고 필요한 보안 검사를 통과하고 편안하게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기차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티켓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항상 좋은 습관입니다. 소중한 기억이네요, 안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면 탑승 절차가 더 원활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차 여행 시 코비드 19 안전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프로토콜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이네요, 안나. 여행 중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편안하고 즐거운 기차 안복 여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 함께 돌아오는 여행을 계획한 덕분에 절차가 더 체계적이고 번거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만에요. 정기국 여정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기뻤습니다. 순조롭고 즐거운 귀국 여행을 할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고마워요, 애나. 여러분의 도움은 정말 소중합니다. 열차 예약을 마무리하고 일요일 저녁에 기억에 남을 여행을 준비해 봅시다. 수업 4, 온라인 결제 보안. 그리고 지불은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도 안전한가요? 에나? 온라인 결제 보안은 수년에 걸쳐 개선되었습니다. 존. 그러나 신용카드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결제에 사용하는 익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URL에서 HTTPS 가 있고 보안 양결을 나타내는 자물쇠 기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좋은 팁이네요. 안나 보안 연결을 확인하면 온라인 거래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안 실적이 입증된 평판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대행사 또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심할게 안나 신뢰할 수 있는 결제대행사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정보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방 조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즉시 은행이나 카드 발급 기관에 신고하세요. 그건 중요한 단계야. 안나 진술을 검토하면 사기 혐의가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 계정에 강력하고 고루한 암호를 사용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한 암호를 만들도록 할게요. 안나 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무단 액세스로부터 계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전 강력한 암호는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해 잠재적인 해커가 암호를 해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온라인 결제 시 알아두어야 할 추가 보안 조치가 있나요? 네, 존익숙하지 않은 입사이트에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가능하면 평판이 좋고 잘 알려진 판매자를 이용하세요. 이해해요. 안나 신용카드 사기 또는 데이터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당사와 거래하는 웹사이트 및 판매자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이나 보안 결제 앱과 같은 대체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좋은 제안이네요. 안나 디지털 지갑은 신용카드 세부 정보를 암호화하고 개별 거래와 분리하여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보안 패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설치하여 치약점으로부터 보호하세요. 내 기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게요. 안나. 기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보안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존. 이러한 예방조치를 따르면 신용카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 이제 안전한 온라인 결제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천만에요. 존온라인 결제 보안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금융 정보를 보호하세요. 물론이죠. 안나전은 이러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 거래 시 신용카드 정보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들어서 반가워요. 존 이러한 예방 조치를 염두에 두면 온라인 결제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고마워요. 애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온라인 결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수업 5. 상호 지원 및 동지에 문제없어요. 애나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여기 있어요. 그게 우리 팀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죠. 물론이죠, 존.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서로의 도움과 전문 지식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물론이죠, 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공하기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업과 상호 지원은 팀 내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동의해요. 전 협업할 때 우리는 각자의 강점과 관점을 갈아파여 더 나은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지원하면 사기와 동기부여가 향상되어 더 즐거운 업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맞아요. 전, 우리가 지지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만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의 직업적 여정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줄수 있는 동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동지애를 키우는 것이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커리어의 핵심입니다. 동료에게 지원을 제공하면 동료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도 풍성해집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식 기반을 확장합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 모두는 팀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바로 그거야. 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성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와 협업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이죠. 전, 공동의 강점을 활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우리는 이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함께하며 지원을 제공하고 팀으로서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 봅시다. 동의해요. 존임을 합치면 우리는 더 강해지며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 내의 지원과 동지에 감사드립니다. 에너, 덕분에 우리의 업무가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집니다. 천만해요전서로 이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팀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고마워요, 에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원과 협력의 문화를 계속 조성해 나갑시다. 제 6과 새 직장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멋지네요, 안나. 축하해요. 어떤 직장에 취직하셨나요? 고마워요, 존. 저는 방금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채용되었어요. 환상적이야. 안나, 여러분의 기술과 창의성이 그 역할에서 빛을 발할 거예요. 저의 마케팅 지식을 실천에 옮기고 대행사의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이 새 직책에서 뛰어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에나 당신이 승선할 수 있어서 운이 좋네요. 당신 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안나 여러분의 헌신과 인내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긴 여정이었지만,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케팅 코디네이터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맡게 되나요? 마케팅 코디네이터로서 저는 마케팅 전략 개발 및 구현, 소셜미디어 계정 관리, 캠페인 성과 분석을 지원할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역할인 것 같네요. 안나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이죠. 존 팀원들과 협업하고 성공을 이끌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싶어요.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입니다. 정말 기뻐요. 존.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의 특성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야, 안나. 학습에 대한 타고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는 광고 분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절한 말 감사합니다. 존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직업적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에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술을 확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물론이죠. 존 커리어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적응력이 뛰어나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해요. 안나, 당신의 열정과 헌신은 감탄할 만합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큰 의미가 있어요. 존, 이 여정에 여러분과 같이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넌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에나 당신이 새 직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네요. 변함 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에나. 마땅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7강 유적지 및 박물관 탐방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으로 유명한 도시를 방문해 보는 건 어때? 안나? 정말 멋진 경험이 될수 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존. 저는 약사에 대해 배우고 박물관을 둘러보는 걸 좋아해요.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곳을 방문하고 싶으세요? 난 항상 로마에 흥미를 느꼈어. 존 고대 유적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은 둘러보기에 정말 멋질 거예요. 로마는 훌륭한 선택이야. 안나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바티칸 박물관은 꼭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물론이죠. 존 콜로세움의 웅장함과 바티칸 박물관의 역사적 유물은 강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과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예술 애호가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 문명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아테네에는 풍부한 역사가 있습니다. 존 고고학 유적지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고 싶다면 역사 유적지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으로 가득한 워싱턴 DC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존 내셔널 몰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 국립기록보관소는 미국 약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박물관에 대해 말하자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상징적인 그림인 모나리자, 모너리서를 비롯한 방대한 컬렉션으로 유명합니다. 파리는 예술과 약사의 보고입니다. 존, 루브르를 둘러보고 유서 깊은 동네를 거닐면 정말 멋질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요, 에나. 각 도시는 역사, 예술, 문화 체험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약사 유적지와 박물관이 어떻게 우리를 다른 시대로 안내하고 지식을 넓힐 수 있는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면 과거 문명의 예술, 건축 및 업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존. 약사와 소통하고 우리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죠. 이 도시들을 탐험하고 풍부한 역사적 유산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기대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존,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시간과 문화를 통한 잊을 수 없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동의해요. 안나우리 과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모험이 될 거예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고 싶어요. 존경몽적이고 영감을 주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정말 기대돼요. 안나, 추억을 만들고 이 유적지와 박물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봅시다. 레슨 8. 꿈의 목적지 제버킷 리스트에 있는 안나, 저는 항상 몰디브에 가보고 싶었어요. 수정처럼 맑은 바다와 청정 해변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대단한 것 같네요. 존, 몰디브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과 고급스러운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활기찬 산호초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하얀 모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거야. 존몰디브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파문을 찾는 사람들에게 천국입니다. 목록에 있는 또 다른 목적지는 아이슬란드입니다. 폭포와 지열 온천을 포함한 멋진 풍경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사진작가의 꿈이에요. 존, 오로라와 독특한 지형이 어우러져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유명한 골든서클 루트를 탐험하고 웅장한 골포스 폭포에서 자연의 힘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날 믿어줘, 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를 항상 매료시킨 또 다른 곳은 일본입니다. 풍부한 문화, 맛있는 요리, 고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흥미롭습니다. 일본도 제 리스트에 올랐어요. 존, 봄의 벚꽃과 교토의 킹카쿠지, 킹커코지 아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전통 다도를 구경하고 시부야와 신주쿠와 같은 도쿄의 번화한 동네도 방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험처럼 들리네요. 존일본의 독특한 전통과 기술에 좋아하는 진정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또 다른 목적지는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이국적인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마존 탐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존 울창한 녹지, 자연의 소리, 희귀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울창한 정글을 트레킹하고 구불구불한 아마존 강을 따라 보트를 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존,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강의로운 자연과 보존의 증요성을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요르단의 유서 깊은 도시 페트라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붉은 바위 절벽에 새겨진 고대 건축물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페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존 좁은 시크 씩 강을 거닐며 상징적인 제무부를 구경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페트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진정으로 다른 시대로 데려다주는 곳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이 멋진 여행지를 탐험하면 우리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안나 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감상하고 세계의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존 이는 우리 행성이 얼마나 광대하고 다양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맞아요. 안나. 꿈에 그리던 여행지를 염두에 두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세계는 탐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 조녀행의 꿈을 실현하고 있지 못할 경험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동의해요. 안나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모험을 떠나고 싶어요. 레슨식, 파나남 vs 스타일. 에나 옷차림에 있어서는 결국 스타일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조누리가 입는 옷이 편하다는 느낌은 전반적인 자신감과 옐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아무리 패셔너블한 옷이라도 불편하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기분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좋은 지적이야. 존, 신체적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또한 편안한 옷차림은 하루 종일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타일은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스타일은 자기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자신에게 충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스타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1위 옵산이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안나. 개인 스타일에 맞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올바른 원단, 핏, 디자인을 찾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기회를 고려해 볼 가치도 있습니다. 일부 행사에는 일정 수준의 각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다른 행사에서는 좀더 캐주얼한 복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안나. 편안함을 우선시하면서 특정 상황에 맞게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도 잊지 말자. 존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은 전반적인 편안함과 발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물론이죠. 안나 신발이 잘 맞지 않으면 불편함, 통증, 심지어는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에 관해서는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고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여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우선시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적절한 쿠션과 아치 지지력을 제공하는 고급 신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이죠. 존우리의 발은 하루 종일 우리를 지탱해 줌으로 발을 잘 돌보고 신발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옷이든 신발이든 편안함과 스타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전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개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자신의 피부와 옷을 선택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편안함과 예빙을 보장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봅시다. 잘했어, 안나. 편안함과 스타일은 공존할 수 있으며 그 균형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존 개인의 스타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신중한 선택을 합시다.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기뻐요. 안나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 반영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이죠. 존, 앞으로도 유니크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모든 옷에서 편안함을 우선시해봅시다. 동의해요. 안나 편안함이 첫 번째이고 스타일이 두 번째입니다. 매일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조합입니다. 레슨 11. 피크닉 계획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 피크닉을 할 생각이에요. 애나, 좋아요. 칩과 음료를 좀 가져올게요. 자전거도 가져가도 돼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존, 자전거를 가져오면 피크닉의 재미와 모험을 더할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고. 피크닉을 준비할 경치 좋은 곳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즐기고 아늑한 장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고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피크닉 중에 즐길 수 있도록 맛있는 칩과 상쾌한 음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멋지네요. 조나의 활동에 어울리는 맛있는 스낵과 음료가 있으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죠. 다양한 취향에 맞게 다양한 칩맛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나? 동의해요. 존 누구나 좋아하는 맛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죠. 목록을 만들어 감자칩과 같은 클래식한 맛과 좀더 독특한 맛을 섞어 흥미를 더하겠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전다양성은 결국 삶의 묘미죠. 음료로는 탄산음료, 아이스티, 과일주스와 같은 상쾌한 음료를 가져올게요. 안박하게 들리네요. 존 피크닉 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갑고 상쾌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전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에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전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허용하고 적당한 길만 있으면 재미있게 탐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 타기에 관한 공원의 규칙과 규정을 확인하고 지정된 자전거 도로나 트레일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전 특히 공공 장소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허용이 확인되면 피크닉을 즐기기 전에 자전거를 가져와 공원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안박한 날인 것 같네요. 전공원 탐방, 피크닉, 자전거 타고 아예 활동 즐기기.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셨다니 다행이에요. 안나, 우리 둘다 기억에 남고 즐거운 경험이 될것 같아요. 물론이죠. 조냐에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앉아서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담요도 꼭 가져오겠습니다. 주말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피크닉을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환상적인 하루가 될 거예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전,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안벽한 방법인 것 같네요. 물론이죠. 안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바퀴를 타고, 환상적인 피크닉을 즐겨보세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모험과 맛있는 간식,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피크닉 계획이 너무 기대돼요, 안나. 모든 면에서 환상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전 공원에서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준비합시다. 물론이죠. 안 나간 식과 음료는 내가 챙기고 공원 규정을 확인할게. 멋진 피크닉을 할 준비가 다 됐어요. 레슨 12 솔로 여행 계획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에나, 생각해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네, 존. 솔로 여행은 최근 막난 동안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제공하는 자유와 독립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 혼자 여행하면 자신만의 일정을 세우고 원하는 속도로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도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안나. 혼자 여행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뜻밖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새로운 우정을 쌓고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안나. 혼자 여행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예산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야. 존. 선호도와 재정 상황에 맞는 숙소와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 말하자면, 1박 1인당 호텔 객실에 숙박하는 데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치와 호텔 의향에 따라 다릅니다. 전 일부 저예산 호텔은 1박 50달러부터 시작하는 반면, 고급 호텔은 수백달러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다양한 호텔을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하여 예산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여행객을 위한 또 다른 옵션은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것입니다.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더 저렴하고 다른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이죠. 안나호스텔은 돈을 절약하고 소셜 경험을 원하는 일인 여행자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숙소를 찾고 있다면 에어비앤비와 같이 개인실이나 아파트 전체를 임대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에나. 에어비앤비는 1인 여행객에게 더 많은 프라이버시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여행 날짜와 이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에어비앤비에서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나. 항상 다양한 숙소 옵션을 비교하고 다른 여행자들의 후기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이죠. 전 리뷰를 통해 특정 숙소의 품질과 적합성에 대한 기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경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 목적지의 안전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혼자 여행하는 것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렐빙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여행 계획을 알리고 여행 중에 업데이트해 두세요.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훌륭한 지적이네요, 안나. 여행 일정을 알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항상 좋은 생각이에요. 물론이죠. 전, 나홀로 여행은 반화를 가져오고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될수 있지만 안전과 예빙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에나, 적절한 계획과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솔로 여행은 잊을 수 없는 모험과 개인적 성장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정그러니 혼자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여정을 경험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했어, 안나. 혼자 여행하는 것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이죠. 전 그러니 혼자 여행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도약하라 일생일대의 솔로 모험을 떠나세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애나, 솔로 여행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맞아요. 존. 그러니 혼자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자아 발견과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가득한 놀라운 여행을 준비하세요. 물론이죠. 안나솔로 여행은 탐험하고 성장하며 평생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모험이죠.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기뻐요. 전일인 여행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놀라운 경험입니다. 물론이죠, 안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 혼자 떠나는 여행 모험을 떠나고, 혼자서 세계를 탐험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주세요. 물론이죠. 존 함께 힘을 합쳐 혼자 여행하는 즐거움과 혜택을 널리 퍼뜨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 놀라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영감을 줄수 있어요. 잘했어 안나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솔로 여행의 혁신적인 힘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해 봅시다. 제14강 꿈에 그리던 휴가지 애나 휴가를 위해 자메이카나 바베이도스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멋진 여행지라고 들었어요. 네존 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 모두 훌륭하게 들리네요.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이죠. 안나자메이카는 멋진 해변, 레게 음악, 맛있는 요리로 유명합니다. 정통 자메이카 저크 치킨을 맛보고 레게 콘서트의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환상적으로 들리네요. 안나 자메이카는 자연의 아름다움, 활기찬 문화, 따뜻한 환대가 풍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베이도스는 어때? 청정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이 있는 섬의 낙원이라고 들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안나. 바베이도스는 그림 같은 해변, 수상 스포츠, 고급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스노클링을 즐기고, 여유로운 카리브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멋질 것입니다. 동의해요. 안나바베이도스는 꿈에 그리던 휴가를 위한 휴식과 모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자메이카에서 놓쳐서는 안될 특별한 명소나 액티비티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초 리오스의 던스 리버폴스는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안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바위를 오를 수 있는 멋진 폭포입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존을 창한 열대 풍경으로 둘러싸인 폭포를 오를 때의 스릴을 상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인기 명소는 에나주 킹스턴에 있는 밤말리 박물관입니다. 전설적인 레게 아티스트에 대한 헌정곡입니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밥마이리의 삶과 그가 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바베이도스에서 꼭 봐야 할 명소 중 하나는 안나의 해리슨 동굴입니다. 이곳은 인상적인 구조물이 있는 매혹적인 지하 동굴입니다. 동굴 탐험은 독특하고 신나는 경험처럼 들립니다. 해리슨 동굴 안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싶어. 바베이도스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브리지타운과 게리슨입니다. 약사 지역을 방문하여 바베이도스의 식민지 시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물론이죠. 안나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는 아름다운 자연의 깊이를 더하는 풍부한 문화 유산을 제공합니다. 다채로운 시장을 거닐고 현지 음악을 듣고 맛있는 카리브의 요리를 맛보는 것은 이미 상상하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것 같네요. 안나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는 잊을 수 없는 휴가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동의해요. 존 열대 풍광, 활기찬 문화, 따뜻한 한대가 어우러져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해변에서 여유롭게 열대 음료를 마시며 숨막히는 일몰을 즐기는 제 모습이 벌써 떠오릅니다. 꿈 같은 휴가가 될 거예요. 전 섬을 탐험하고 현지 문화에 흠뻑 빠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이죠. 안나 꿈에 그리던 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 여행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시작해 봅시다. 정말 놀라운 모험이 될 거예요. 정말 흥분돼요. 존,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 최고의 명소, 놓치고 싶지 않은 활동을 조사해 봅시다. 꿈에 그리던 휴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이죠, 안나. 우리는 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활기찬 카리브의 정신을 경험하고 멋진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태양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꿈에 그리던 휴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시련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봅시다. 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 여기 왔어요. 제 15강 고대 유적과 국립공원 탐방. 에나, 고대 유적을 탐험하고 멋진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꿈이 현실이 된것 같네요. 물론이죠, 존. 저는 항상 역사와 자연에 매료되어 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둘을 합친다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고대 유적 사이를 거닐며 한때 그곳에서 번성했던 문명에 대해 배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고대 문명의 강의로운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볼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숨막히는 풍경과 경이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멋진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즐겨보세요. 울창한 숲속을 하이킹하고 장엄한 폭포를 감상하고 신선한 산공기를 마시는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균형인 것 같네요. 안나과 거의 잔재를 탐험하고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물론이죠. 전 약사 및 환경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죠.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고대 유적지나 국립공원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의 고대 유적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 배경과 불가사의한 약사는 매혹적입니다. 마추픽추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안나. 안데스 산맥에 자리 잡은 고대 잉카 도시는 인간의 독창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라면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높이 솟은 하강암 절벽과 아름다운 폭포로 인해 꼭 방문해야 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에나, 웅장한 풍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제가 탐험하고 싶은 또 다른 장소는 요르단의 페트라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사암 절벽에 새겨진 유명한 제무부는 강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페트라는 정말 경이로워요. 안나, 바위를 깎아 만든 정교한 건축물과 나바테아 사람들의 매혹적인 역사는 이곳을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만듭니다. 국립공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캐나다의 벤프 국립공원에 끌렸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 멋진 빙하, 험준한 산맥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뱀프 국립공원은 진정한 보석이에요. 안나, 레이크 루이스의 청록색 바다와 캐나다 로키 산맥의 장엄한 봉우리가 그림 같은 낙원을 만듭니다. 고대 유적지와 국립공원이 이처럼 색다르면서도 강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안나 둘다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고 과거의 경이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전고대 유적을 탐험하고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지구와 그 문명을 형성한 이야기와 힘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거야. 좀 그럼 이제 꿈에 그리던 고대 유적지와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여행을 계획해 볼까요? 잊을 수 없는 경험과 평생의 추억을 선사하는 모험입니다. 정말 흥분되어 안나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 꼭 가봐야 할 명소, 이 놀라운 경이로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이킹 코스를 조사해 봅시다. 물론이죠. 전 고대 유적을 탐험하고 멋진 풍경을 따라 하이킹을 하면서 약사와 자연에 푹 빠질 거예요. 꿈에 그리던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내자 안나고대 유적지와 국립공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답할 준비가 됐어요. 일생일대의 모험을 할 시간입니다. 제16강 다양한 분야 탐구. 에나 다른 분야를 탐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안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전전은 항상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요. 제가 관심을 끈 분야 중 하나는 헌법입니다 항상 흥미롭고 복잡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형법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에나. 여기에는 증거 분석, 법적 절차 이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 대한 정의 추구가 포함됩니다. 물론이죠. 존. 법률 제도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을 통해 우리는 그 복잡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외에도 관심을 끄는 다른 분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환금 과학 분야에도 끌렸습니다. 우리의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안나. 환경과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이죠, 안나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요. 전,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흥미로운 분야가 있나요? 에나,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음, 저는 천체물리학 분야에도 매료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주의 수수께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탐구합니다. 천체물리학은 정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에나, 천체를 연구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세요. 인류 지식의 관계를 넓히고 광대한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분야입니다. 맞아요, 안나. 다양한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덕분에 우리는 열정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공헌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전 다양한 분야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공감하고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에 부합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따르고 학습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의 불을 붙이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탐험과 발견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탐험의 여정을 계속해봅시다. 안나,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지식을 얻고 우리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분야를 찾아봅시다. 물론이죠, 존. 다양한 분야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짜릿함을 느껴보자. 안나.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탐험하고 흔적을 남기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 전다양한 분야로 뛰어들어 도전을 받아들이고 호기심이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해 봅시다. 맞아요, 안나.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성장과 발견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흥미진진한 길을 걷고 끝없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자. 존 세상은 우리의 교실이고, 들파는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탐험하고, 배우고, 이름을 남깁시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에나, 방대한 지식과 다양한 분야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여 봅시다. 탐험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17강, 모험 계획하기. 에나, 모험을 계획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동의해요. 전, 먼저 목적지를 정해보죠. 선호사항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일본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요리는 일본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듭니다. 일본은 정말 멋져요. 조나름다운 벚꽃, 유서 깊은 사원, 북적이는 도시에 대해 들어봤어요. 제 버킷 리스트에 꼭 있어요. 좋아요. 일본 맞아요. 이제 일본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전통 다도를 체험하고 도쿄의 활기찬 거리를 탐험하고 싶어요. 물론 정통 스시를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제안이네요. 안나. 교토를 방문하여 고대 사원을 구경하고 일본 전통 문화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흥미로워요. 교토는 약사적인 매력과 고유한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풍부한 의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이죠. 이제 여행 기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본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2주간의 여행이 이상적일 것 같아요. 조녀로 도시를 탐험하고 일본 생활 방식에 푹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주가 딱 맞는 것 같네요. 도쿄나 교토를 오가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후지산으로 당일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일정처럼 들리네요. 전, 활기찬 도시 생활과 자연의 파문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물류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항공편과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해야 할까요? 확실히 사전 예약은 원활한 여행 경험을 보장하고 항공편 및 숙박시설에 대한 최적의 거래를 보장합니다. 동의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도착하면 더 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기차와 버스 같은 현지 교통수단을 조사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이야. 존 일본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행이 더 즐거워집니다. 물론이죠. 또한 꼭 가봐야 할 명소의 목록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일일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좋은 일정을 잘 계획하면 각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이라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장소에서 절을 하거나 신발을 벗는 등 일본에서 알아야 할 문화적 규범이나 에티켓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현지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전에 알아보고 문화적 예절을 익힐 수 있어요. 훌륭합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일본에서 잊을 수 없는 모험을 계획하기 위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전북적인 도쿄의 거리를 탐험하고 교토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우리의 모습이 벌써 떠오릅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 될 거예요. 애나 활기찬 문화에 푹 빠져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존. 이제 계획 과정을 시작하고 꿈에 그리던 일본 여행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흥분이 차오르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모험을 떠나고 싶어요. 지금 계획을 시작해 볼까요? 제18강 주말 계획. 에나, 주말이 거의 다가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계획 있으세요? 네, 존 친구들과 여유롭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어때요? 주말 계획 있으세요? 휴식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안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긴장을 풀고 재충전할 계획이에요. 공원에서 하이킹이나 피크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멋지네요. 존자연 속에 있으면 활력을 되찾고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안나자연는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조니식을 취하고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안나. 스크린과의 연결을 끊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건 사실이야. 존 주말은 균형을 찾고 영혼의 영향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든, 취미를 추구하든, 단순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든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존 주말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휴식 외에 구체적인 활동이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존 친구들이랑 만나 브런치 먹으러 갈 계획이에요.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유쾌하게 들리네요. 안나 브런치는 하루를 시작하고 맛있는 음식과 대화를 나누며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정말 기대돼요. 존, 우리 모두 모인 지 얼마 안 됐으니 특별한 재해가 될 거야. 정말 멋진 계획인 것 같네요. 애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친구들과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기쁨과 지지를 가져다줍니다. 주말은 그러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브런치 나들이 외에도 주말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글쎄, 나는 또한 한동안 내 목록에 있었던 맛 권의 책을 읽고 따라가는데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멋진 방법이에요, 애나. 독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지식을 얻고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책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물론이죠. 안나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아이디어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죠. 그게 바로 내가 독서를 즐기는 이유야. 존, 그것은 자기 관리의 한 형태이자 호기심과 지적 성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잘했어, 안나. 좋은 친구, 맛있는 음식 매력적인 책으로 가득 찬 편안하고 알찬 주말을 보내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존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아의 모험과 파문한 순간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마워요. 에나.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한주 동안 활력을 불어넣을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물론이죠. 좋은 기쁨, 휴식,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찬 주말을 보내세요. 건배, 애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봅시다.